프로그램의 제목은 뿅뿅지구 오락실이다. 지구의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지구 전체가 오락실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어느 오락실에 갈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나영석은 지구 오락실은 신개념 하이브리드 멀티버스 액션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라고 소개했다. 여담으로 이를 들은 이영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저희 지금 에스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세계관 만들려고 광야 가르고 그러는 거지 않나 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뿅뿅 지구 오락실 제목만 보면 어딘가 옛 감성과 비급 감성이 더해진 느낌이지만 그 기획 의도를 들어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케일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감난다. 이러한 설정은 신서유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신서유기의 경우 드래곤볼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볼을 쟁취하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인데 그 공간을 해외로 삼았던 것이 애초 신서유기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신서유기의 여자 버전처럼 보이는 설정이지만 놀랍게도 뿅뿅지구 오락실은 확실히 다른 프로그램처럼 느껴진다. 바로 역대급 MZ 출연자들 덕분이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지락실의 멤버로는 개그우먼 이은지, 오마이걸 미미, 래퍼 이용지, 그리고 아이브 안유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뿅뿅지구 오락실 첫 회 등장부터 역대급 텐션을 보여주며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멘트들은 거의 오디오의 빈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나영석 PD는 섭외에 있어 유튜브 특유의 텐션과 감성을 가진 이들을 눈여겨본 듯하다. 이은지는 은지랑 TV로 또 피식대학의 기른지로 핫하디야 핫한 개그우먼이고 미미는 밈TV로 브이로그부터 먹방까지 선보이는 아이돌이자 유튜버다. 이영지는 이영지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래퍼로서의 음악은 물론이고 특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일상의 브이로그로 예능계가 주목하는 인물이다. 나영석 PD는 우선 이렇게 재미있는 건 세서로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즐길 막내를 찾았고 마지막으로 유진을 캐스팅했다고 한다. 나영석 PD는 뿅뿅지구 오락실 제작 발표회에서 몇 년 동안 모아온 운을 이번 캐스팅에 다 쓴 것 같다며 이번 캐스팅에 대해서 자신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4명의 멤버들은 각자 자신만의 매력을 선보이며 역대급 캐스팅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워낙 텐션이 높아 등장부터 괄괄이라는 캐릭터를 갖게 된 이영지야 이미 알고 있던 에너지였지만 그런 텐션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척척죽이 맞는 이은지와 미미가 합세하니 제작진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일부러 차분한 캐릭터로 섭외했던 안유진마저 그 텐션에 합류하자 나영석 PD는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거 아니었단 말이야 라며 볼멘소리를 털어놓을 정도다.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오답을 뱉는 안유진을 향해 나 PD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게 아니었다고 당황한 것으로 보아 아마 나름의 브레인 캐릭터로 생각하고 섭외한 듯하다. 1박 2일의 이승기나 신서유기의 안재영과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며 당초 나 PD는 안유진을 조용조용하게 들이받아주는 막내 롤로 섭외했다고 밝혔는데 물론 과거에 안유진이 고정으로 출연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나 초반에 장기간 게스트로 출연했던 TVN, 호구들의 감방 생활 등에선 나영석이 생각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비춰지긴 했지만 아이즈원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본 팬들은 리더 역할 하느라 봉인되어 있던 안댕댕의 DNA가 풀렸다더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영상 댓글 중에는 이승기를 생각하고 캐스팅했으나 이수근이 왔다는 평가도 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예능계 출연진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인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뿅뿅지구 오락실은 오랜만에 젊은 층으로만 구성된 예능이란 점에서 제법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파격적인 이유는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나영석 PD가 젊은 여성 출연진으로만 이루어진 캐스팅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와 같은 베테랑 메인 MC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막내 역할을 담당하던 이은지를 출연장자로 캐스팅한 것은 모험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들과 다르게 같은 연령대의 여자 출연자들이 드물었던 것은 생각보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여자 출연자들이 적었기 때문이고 해녀 출연을 하더라도 세대별로 출연자들을 배치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려는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이은지는 맏언니로서 그리고 메인 MC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며 대활약하고 있다. 미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름의 초성이 이응 이응 지읒으로 갔다. 또 멤버들 모두 남자 형제와 여동생이 없으며 무남 동료인 이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언니가 1명 이상이 있다. 나영석 4단의 예능 중 최초로 21세기 출생자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예능이다. 21세기 멤버로는 2002년생인 이영지와 2003년생인 안유진이 있다. 미미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첫 고정 예능이다. 또한 나영석 4단 연출 프로그램의 출연진 중 여성 출연자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어리다. 참고로 지락실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25세다. 요즘 예능 상승세인 이영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머리에 대한 궁금증이 제시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브에서까지 매번 머리에 뭘 쓰고 나와 궁금증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네티즌들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닐까? 여드름이 많아서 쓰고 나오는 듯
머리나 얼굴에 뭘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등이 추측을 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다. 사실은 혼자 헤어스타일링을 잘 못해서 헤어스타일링을 안 하거나 잘 안 되면 모자나 두건, 복면 스카프 등으로 가린다고 한다. 최근 콘텐츠 키워드에서 가장 핫한 표현 중 하나가 일명 맑은 눈의 광입니다. 초롱초롱한 모범생 눈빛을 한 이들이 예상 밖의 똘기를 발휘하는 반전 매력 캐릭터에 요즘 유독 많은 팬들이 매력을 느끼며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맑은 눈의 광이는 탑건 톰 크루즈가 있다. 또한 TVN 지구 오락실을 통해 예능 신성으로 떠오른 라이브 안유진 역시 대표적인 맑은 눈의 광인으로 꼽힌다. 러블리한 걸그룹 이미지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폭발하는 반전 매력을 분출하고 있는 그녀에게 시청자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나영석 PD도 놀란 반전 캐릭터인 안유진의 활약에 지구 오락실의 반응도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뿅뿅 지구 오락실을 시청하다 보면 이은지가 아이돌인 미미와 안유진 못지않게 뛰어난 춤 실력을 보여줘 시선을 강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댄스 실력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은지는 과거 댄스 스포츠 선수였다고 한다. 연수여고 시절에는 댄스부 소속으로 공연도 자주 했다고 하며 진로를 댄스 스포츠 선수로 정할 만큼 진심을 다했는데 댄스 스포츠 시험은 모두 탈락하고 마지막으로 지원한 방송연예과에서 합격해 꿈에 담아두었던 개그우먼으로 전직했다고 한다. 미미가 뿅뿅 지구 오락실에 출연했을 때 일상생활 발음을 그대로 쓰다 보니 미미의 자막은 전부 미미 발음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며 미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인 줄 알고 미미 국적이라는 검색어가 뜬다. 같이 지낸 이은지는 아예 미미의 말을 통역을 하면서 분량을 뽑기도 했다. 그러나 본업인 래퍼 활동을 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본업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네이버에 미미를 검색하면 뭐가 뜬다고요? 아! 미미 국적! 저 한국인입니다. 이영지를 방송에서 처음 본 시청자들은 그를 개그우먼으로 착각하곤 하는데 사실 이영지의 본업은 래퍼다. 고등 래퍼3의 우승자이자 대한민국의 혼성 랩 경연 프로그램 사상 첫 여성 우승자이며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여성 래퍼 중 한 명이다. 이영지는 안유진을 비롯해 미미, 이은지와 함께 라이브의 러브다이브를 패러디한 안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이 청소년 이용취한 콘텐츠로 전환되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이영지는 아 진짜 웃긴다. 이거 많이 섹시했나 보네라고 답변했는데 네티즌들도 해당 영상의 19금 전환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기준을 두고 꽷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19금 제한이 풀려 누구나 시청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영지는 키가 매우 크다. 과거 그녀가 처음 고등 래퍼스에 출연했을 때 본인이 172cm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더 성장하여 175.5cm라고 한다. 지락실 멤버 중에서 161cm로 가장 작은 키를 가진 이은지와 무려 약 14cm 정도가 차이난다. 이상이다.